나 김정부 올해로 28살 20살부터 일을 했지만 26살까지 모은 돈이 없었다. 돈을 모아? 왜? 돈은 쓰라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월급을 받는 족족 다 써버렸다. 모든 결제를 할부로 해버리는 바람에 월급을 받고 일주일 만에 통장이 퇴부됐다. 그러다 문득 출처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동시에 현타가 왔다.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명품 인증샷에 한없이 작아진 내 월급. 내 취향인지 남의 취향인지 모를 옷장의 수많은 옷들. 하늘 아래 같은 색조 없다며 보관함을 살 정도로 가득한 립스틱.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돈을 버는 어른이 됐는데 돈을 잘 쓰는 어른이 되지는 못한 느낌. 편하게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 집마저 내 집이 아닌 부모님 집이었고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돈은 어떻게 모으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내 나이 26, 이젠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었다. 기쁨과 슬픔을 모두 소비로 풀던 지난날은 이제 안녕. 1억을 모아보자는 생각으로 재테크를 시작했다. 절약, 저축, 부수입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1년간 2천만 원을 모았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주식을 알게 됐다.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만 생각했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곳에 내 피 같은 돈을 넣고 싶지 않았지만 은행에서 받는 이자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단다. 인플레이션. 어렵게 느껴졌던 그 단어가 적금 이자를 받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패기롭게 대기업 주식 한 주를 샀다. 하루에 몇백원 몇천원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차트를 보며 괜히 심장이 뛰었다. 하루에 10원 100원 모았는데 하루만에 500원? 돈을 더 넣으면 더 벌 수 있겠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나보다 훨씬 고수인 사람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받으면 한 달에 몇십만원도 벌 수 있지 않을까? 떨리는 손으로 유료 리딩방에 가입했다. 업무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채팅방에서 매수, 매도 신호를 주고 그곳에서 거래되는 돈은 거의 몇백, 몇천이다 보니 내 근로소득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다. 적성에 잘 맞다며 행복해했던 회사 일도 점점 소홀해졌다. 한 달짜리 유료 리딩방이었지만 점점 피폐해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기에 2주 만에 내 손으로 나왔다. 이때 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했던 것 같다. 내 판단이 아닌 남의 판단에 기댔던 투기. 다신 유료 리딩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꾸준히 우량주에만 투자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단어를 피하고 사업 보고서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한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란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넣던 그때와 유명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돈을 넣는 지금이 뭐가 다를까? 똑같이 투기가 아닐까? 그래서 공부를 해보기로 다짐했다. 처음 주식을 내 교과서 삼아 10주 동안 나를 먹여 살릴 기업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나 대신 일해줄 기업을 내 손으로 직접 찾아 나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나 김짬부 이제 명품백 대신 명품 주식을 찾으려 한다.